자, 오늘 35페이지 7번 문제 할 차례죠. 7, 8월이 공부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한 110일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5페이지 7번 문제 이중소속 등에 대해서 볼 텐데 예, 우리 프린트 53번 교육제도 표 밑에 보면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첫 번째 이중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가 있고 이중 사무소와 똑같이 처벌을 하는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가 있고 이중 직업이 있는데, 이중 직업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에는 겸업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개업 공개사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이중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이중 등록은 한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또한번 하는 거니까 이중 소속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중 소속만 시험에 나오겠죠.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 정지 사유이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역시 이중계약서라는 말은 쓰지만 이중사무소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직업이 있는데 이중직업. 이중직업, 즉 겸업을 하게 되면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답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된다.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법제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이중 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니죠. 자, 이중이라는 말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니까 꼭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A군에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 개설 등록하면 이중 등록에 해당되죠. 두번 등록하는 거. 현실적으로는 이중 등록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 신청하면 곧바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심사를 합니다. 다른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등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 등록을 하면 이중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X죠? 해당하죠. 이중 등록. 다른 군에 등록을 해도, 같은 군에 등록을 해도, 같은 등록관청이든 등록관청 바뀌든 다두번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것은 개업공개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을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소위 이중소속이죠. 양다리 걸치는 것. 상거래 질서를 물랑케 하기 때문에 이중소속 안 됩니다. 디귿은 맞고요. 리얼. 이중소속과 이중등록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다르다 했는데 이중소속, 이중등록 모두 절대적 취소고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행정형벌이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1번에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통보하지만 등록증을 재교부한 때는 통보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에 재교부 2번이 답이네요. 재교부할 때는 통보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등록증도 재교부할 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3번 휴업기간 변경신고,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업무정지처분 통보합니다. 우리 프린터 25번에 6가지가 있고요. 자격취소, 자격정지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됩니다. 따라서 8번에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6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소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이고 이걸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이러한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이러한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약집 서브노트 9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런 지역농협은 등록도 하지 않는다. 특수법인 중에서 등록을 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하나만 등록을 합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수법인이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우리 일반중개법인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특수법인이다. 그래서 등록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예, 소위 이중소속 될 수 없죠. 양다리 걸치는 것. 두 군데 동시에 근무하면 상거래 질서를 물랑케 하겠죠. 그래서 이중소속, 이중등록 다 금지됩니다. 2번이 맞습니다. 3번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했는데 자격정지의 경우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지만 자격정지는 통지하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는 해 주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3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3번도 역시 틀렸다. 자, 그 우리 요약집 서브노트 77페이지에 보면은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험에 나오면 문제에 나오면 헷갈려하는 분이 많은데 77페이지 요약집 77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보받은 시도이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요.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통지해야 된다. X입니다. 3번. 그래서 다시 우리 교과서 36페이지 4번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했는데 이건 판례입니다. 판례. 이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을 때 이 법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됩니다.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받아도 이 법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기 책임주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주의 원리가 있고 연좌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살인범이라도 부모가 처벌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은 것도 억울한데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 책임주의 원리에 반한다, 판례가. 그래서 이 법에 의한 벌금할 때 이 법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5번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국토교통부령,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자격증 교부를 시도지사가 교부하죠.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즉 등록신청할 때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도의사가 교부했기 때문에 자격증 위조된 자격증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다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제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2번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예,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모두라고 해서 틀렸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출할 수가 없기,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예, 외국인만 제출합니다. 외국인만. 우리나라 사람은 직접 등록관청이 본적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바로 등록을 안 해주고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를 해주죠. 서면으로. 근데 외국인인 경우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번에 보면은 등록신청서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용검사 등을 받아도 건축물 내장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로 할 수 없다. X입니다.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검사 받아도 2개월 정도 있어야 건축물 내장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법조문은 법조문에 있는 법에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같은 의미입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거래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거래계약은 유효, 효력이 있고요. 다만 중개계약은 무효입니다. 중개계약은. 중개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 업자,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무등록 중개를 한두 번 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답이 4번이 맞고요. 5번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이 안 됩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이중소속 된다. X죠?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두 군데 동시에 근무하면은 그 상 도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좋은 물건 빼돌려서 다른 사무소에 가서 중개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여기서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그래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취직을 하거나 개업을 못하는 결격사유입니다. 시험은 원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성년자는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 혼인을 해도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비특정후견인이 있는데 비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 후견은 바라볼, 뒤후자 바라볼 견자,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후견인인데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입니다.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을 성년후견인, 피는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정후견인도 마찬가지죠.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복권, 결정.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그래서 집행 종료는 만기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가짜 석방, 가석방되면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인 경우는 시험에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된다. X.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집행 면제가 있는데 집행 면제. 집행 면제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 사면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법률 변경 3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됩니다.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된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이것은 아예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5번이네. 번호가 3번, 4번, 5번이죠. 5번. 번호가 물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네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는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국가에 공헌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고 하면 그 유예기간만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앞에 받은 것은 볼 필요 없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시험 볼 수 있는데 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는 가장 길어야 6개월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그런데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 예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 사망, 법인 해산 하면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망하면 끝이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활하지 않는 한 영원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되고요.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되는 거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다. 이 예외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9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법인의 업무 정지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임은 이 어떤 자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1호에서 11호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인데 단 2개월 이내에 2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면 결격사유가 아니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됐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이 12개의 결격사유는 개업을 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0페이지 등록을 1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 1번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이 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 말이죠. 그래서 1번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나죠. 아직 종료 심판 안 받았으니까 결격사유고요. 2번은 복권 신청만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 3번은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에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이게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령 2020년 오늘이 7월 10 며칠인가요? 12일인가요? 오늘 13일
13일. 예, 날짜 가는 거 잘 몰라요. 저도 요일만 알아요. 뭐 월요일 날은 여기 와야 된다 이런 것만 알고 있어요. 오늘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월 13일 날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었고요. 그 다음에 9월 13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래도 A 임원은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발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위반할 때는 근무를 안 했잖아요. 위반할 때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결격 사유 5번.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고 500만 원 벌금 선고받고 3년 지나야 되죠. 2년이니까 결격 사유입니다. 2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즉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우리 답안지에 답이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5번이죠. 5번. 5번으로 고치시고요. 1번. 혼인을 해도 안 되고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만 19세에 돼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2년 지나는 게 아니라 집행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숫자 3년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자, 그 다음에 3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고 역시 3년이 지나야 되죠. 그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결격 사유고요.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죠. 사유 발생 당시에 근무했기 때문에. 5번. 법인의 임원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8번. 38번 1번 2번 찾아보세요. 5번이 답이라고. 이걸 38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8번에 1번에 보면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하면 절대적 취소. 38번에 2번에 보니까 고용인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41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비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죠. 기억.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 비성년 후견인과 비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입니다. 기억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니언은 특별 사면 받고 3년 지나야 되죠.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결격 사유고요. 디귿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리얼에 등록증을 대여받아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면 안 되고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자, 결격사유에 3년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1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여기 있네요. 칠판에 다 적어놨네.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6번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8번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11번에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이상 받고 3년 미경과자. 4번 나옵니다. 3년. 3년입니다. 특별 사면도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2번. 2020년 10월 31일 현재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다 중복됩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면 복권되는 순간 벗어납니다. 결격 사유에서. 4월 15일 날 복권됐으니까 바로 벗어났죠. 결격 사유 아니고요. 3번은 이 법에 의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 아니고요. 4번은 이중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됐으면 3년 지나야 되죠. 2019, 2020, 2021년 11월 10일 돼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초일 산입 불산입은 논점이 된 적이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초일 산입 불산입은 민법의 기간 계산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기나 연령은 초일 산입이라고요. 답이 4번이고요. 5번은 자격정지 처분을 4월 20일 받았으면 아무리 길어야 자격정지는 6개월이잖아요. 그럼 10월 20일 되면 벗어난다고요. 10월 31일은 6개월 넘었으니까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6번도 역시 전부 문제가 중복됩니다. 피한정 후견인 결격사유입니다. 니언의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고 했죠. 특별 사면은 3년이고요. 니언은 결격사유 아니고 디귿은 집행유예 2년 받았으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으면 3년 지나야 되죠. 앞에 급을 비롯고 뒤에만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디귿은 결격사유고요. 리얼은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3페이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결격사유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아니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파산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됐으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돼가지고 등록이 취소됐으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폭행죄로 징역 2년 선고되면 3년 후에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년 교도소 살고 나와서 또 3년 더 지나야 되죠. 총 5년이에요. 선고받은 날로부터는. 석방되고 3년이라고요.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징역 살고 나와서 2년 살고 또 3년 더 지나야 되니까 5년이어야 되죠. 만기 석방되고 3년입니다. 2번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아니라 예를 들면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근데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아직 3년 지나지 않아도 등록 기준만 갖추면 자격증 있는 임원 3분의 1 이상 모집하면 다시 개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 발생 당시 법인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조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아요. 보조원이 결격사유 해당돼도 2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해야 되겠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보조원은 아직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뭐 보조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서류 제출을 안 하죠. 어쨌든 법인의 결격사유에는 보조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조원에 대한 규정은.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보조원 때문에. 보조원에 대해서는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되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일 뿐이에요. 업무정지 사유. 그 다음에 5번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적 미처분이고요.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우리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습니다. 38번 동그라미 1번, 2번 밑줄 치놓으세요. 프린터 38번 2개월 정리가 되어 있죠. 인터넷에 그런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행정형벌 이런 거 앞대가리는 다 암기하라고 해서 했는데 무슨 대가리인지는 나중에 문제 풀어보니까 하나도 못 맞추겠다. 자꾸 문제를 적응해보고 그게 무슨 대가리인지 생각해봐야 돼. 그냥 단순히 앞대가리만 암기했다가 문제 풀면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몇 번 문제를 풀어보고 응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절차도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격 취득해서부터 업무 개시할 때까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지난주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인의 등록 기준 다섯 가지. 한 번만 복습하고 쉬었다가 45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은 우리 프린트 3번에 있습니다. 다섯 가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이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실무교육은 자격증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연수교육 받습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개인 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이전 후의 사무소, 모든 사무소는 요건이 똑같습니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 안 되고요.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내장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내장이 있다면. 건축물 내장부터 먼저 만들고 등기를 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물 내장이 있다면 가능하고요. 물론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실무교육은 50,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면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4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30문제 내드렸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배운 진도거든요. 그래서 진도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은 거의 몇 문제 없어요. 꼭 풀어보고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미리 풀어보고 틀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7, 8월 동안 8번 풀어보면은 아마 실력이 급상승해 있을 겁니다. 쉬는 시간에 빨리 10문제씩 풀어보세요. 쉬는 시간마다. 그러면은 오늘 다 풀 수 있어요. 미루면 풀 시간이 없죠. 다음 주 되면 또 내일 되면 내일 거 해야 되잖아요.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